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우리네 인생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리네 인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우인생, 20살. 이왕 군대에 가야 한다면 해병대에 멋지게 가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고 덜컥 합격하게 된다. 형과 나는 연년생으로 우리 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전달한 날이 형의 신병 위로휴가 첫날이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싱크대 앞에서 통곡하시며 우시던 기억이 난다. 부잣집에서 자란 막내 아들인지라 귀하게 키워주셨다. 그래서 많이 우셨던 걸까? 에이, 저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참고로 우리 집안은 아버지를 포함한 삼형제가 사업을 시작해 자수성가한 케이스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공무원 출신, 벌은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친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삼형제는 매년 일정 수준의 금액을 기부했다. IMF 때는 돌반지 포함 집안의 모든 금을 다 기부했을 정도. 그래서일까 부도 부지만 인맥 또한 대단했다. 서론이 길었는데 7주 훈련 잘 받고 수료, 경기도 깊은 산속에 있는 모사단 이하 중대 견인포 155mm로 배치받았다. 간부 포함 76명이 전부. 우리 중대는 구타 가혹행위 같은 부조리로 인한 사고가 많은 중대라 사단장이 우리 중대의 악명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 주말 산속 깊은 곳의 예하 중대에 그것도 사단장이 직접 불시에 방문할 정도니 말 다했다. 어느덧 일병 말, 지옥 같은 훈련과 구타, 가혹행위 작업을 견뎌냈더니 인간 병기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 휴가 나가면 눈빛이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라떼는 일병까지는 무조건 축구를 강제로 해야 했고 염통이 터져라 뛰지 않으면 구타 당첨. 그래서 나는 2002년 송종국만큼 뛰고 최진철만큼 헤딩을 했기에 선임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평상시처럼 불태우고 구름과자 한 대 피우려고 흡연장에 가는데 눈앞에 이상한 줄 같은 게 보이고 상당히 어지러웠다. 그래서 뭐가 눈에 들어갔나 싶어 세수하고 거울을 봐도 외관상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머리가 띵하고 계속 어지러웠다. 눈에 흙이 들어가서일까 아니면 흙먼지를 많이 마셔서일까. 원래 석식 전에는 절대 샤워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몰래 했다. 그만큼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석식도 먹고 점호 준비까지 마친 뒤 대기하는데 뭔가 이상했다. 갑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 커튼 형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볼록 거울로 보듯 왜곡되어 보여 아 이건 심각하다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녁 점호 시간에 의무대에 가겠다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중대원이 나를 쳐다봤다. 당시만 해도 병장 밑으로는 의무대 가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감히 일병 따위가 라는 분위기에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일병! 우! 인생! 의무대에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직 내에 지켜야 할 룰, 지키지 않으면 열애 혹은 구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중대는 워낙 작아서 당직 분대장은 병이하고 당직 사령은 보통 짜마사 짬중이가 섰다. 뭐 안 봐도 개판이다. 야, 좀만 참아봐. 그러면 다 나을 거야. 당직 분대장은 웃으며 저녁 점호 종료를 알렸다. 뭐 당연히 소등 이후 역사가 시작된다고 주계 뒤로 끌려가 실컷 욕을 들었다. 다음날 환복하고 단독 무장을 하고 오전 전원 투입을 나가는데 이상하다. 진짜 모든 물체가 둥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서있기 힘들 지경까지 정말 무서웠다. 나는 9기수나 차이가 나는 포병 사수에게 용기 내어 말했다. 저 의무대 지금 당장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와 동갑인 사수는 되게 착한 선임이었고 행정관에게 말해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오전 전원 투입이 끝나고 행정관이 나를 불렀다. 야, 너 진짜 아파? 가뜩이나 일만아 죽겠는데 이씨. 행정관은 본인 커리어에 미친 인간으로 최연소 상사에 진급한 인간이다. 실적에 목숨을 거는 엄청난 도라이였다. 우리 중대를 변화시키라는 사단장의 특명을 받고 왔다고 했다. 엄살이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 알았어? 의무대는 당장 못 가니까 사제병원 갔다 와. 외출증을 끊어주는 행정관, 새 전투복으로 급히 환복한 나는 택시를 타고 읍내 안과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제 석식 먹기 전이니까 오후 5시 30분쯤이요. 상태가 정말 심각하니까 지금 즉시 서울 소재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세요. 2시간 뒤면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긴급 수술해야 해요. 예? 실명이요? 아,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
정오까지는 복귀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였으면 무시하고 대학병원 갑니다. 서두르세요. 어서요. 떨림이 잠시 지속되다가 분노가 치솟았다. 실명? 내가 나라 지키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왔는데 그 대가가 뭐? 실명이라고? 택시를 타고 복귀. 위병소에는 선임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혼란스러웠던 나는 경례도 못하고 행정실로 걸어갔다. 벙찐 선임들의 얼굴. 저 지금 당장 대학병원 가서 긴급수술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망막박리라고. 2시간 후면 실명이랍니다. 정확해? 누가 그래? 기다려봐. 사단장의 특명을 받고 앉은 자리이기에 사건 사고는 본인 군 생활에 큰 리스크가 될 걸 잘 알고 있었다. 의무 담당관 연락했으니까 기다려. 그렇게 흡연구역에서 대기하는데 삼포반장님이 말을 거셨다. 참고로 삼포반장님은 전역 3개월 남은 우리 생활관 반장님이었고 말투가 엄청 재밌고 융통성이 있어 진짜 인기가 많은 분이었다. 행정관이 빡쳐있으니 궁금해서 내게 물어보기 위해서 온 것. 야 인생아, 뭔 일이냐? 저 막막박리인데 의사선생님이 지금 당장 긴급수술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급해 죽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빠지는 삼포반장. 인생아, 너는 저 새끼들을 믿냐? 너는 군대를 믿어? 쟤네는 널 책임져주지 않아. 냉정하게 판단해. 당장 부모님께 전화드려. 빨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즉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다. 저녁 자유시간 외에는 사용불가지만 그딴 룰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네가 무슨 일이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눈을 다쳤어요. 막막박리여서 긴급수술 받아야 한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알았고 중대장 통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다오. 지금 중대장은 밥 먹고 있어서 통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달할게요. 아 그래, 최대한 서둘러. 전화를 끊고 흡연실 쪽으로 가니 중대장이 있었다. 피승! 중대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내가 너네 아빠한테? 참나 씨. 그래 알았으니까 가봐. 거만하게 앉아서 콧방귀를 끼는 중대장. 저 지금 당장 하셔야겠습니다. 중대장님, 핸드폰에 제 아버지 전화번호를 찍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찍고 가서 대기해. 그러던 중 의무대에서 앰뷸런스 차량이 도착했고 의무 담당관이 내렸다. 이 시간대에 중대원 절반은 중식을 마쳤을 때라 앰뷸런스를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이없게도 의무 담당관은 도착해서 환자를 찾진 않고 간부들끼리 잘 지냈냐 등등 친목질부터 했다. 친목질이 끝난 뒤 다친 애가 누구야? 일병 우인생! 밥은? 밥 먹었냐? 아직 안 먹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가서 밥 먹고 와. 네. 밥은 먹기 싫었는데 태평하게 얘기하길래 내 눈 상태가 괜찮은가 싶었다. 의무 담당관이면 의무 지식이 있다고 착각한 것. 나는 밥을 먹으러 갔고 의무 담당관은 행정관, 중대장과 커피를 마시러 행정반에 올라갔을 것이다. 주계 당번은 격실별로 돌아가는데 보통 설거지 담당은 일병 몫이기에 상병 전까지는 절대로 밥을 남기면 안 된다. 하지만 밥맛이 있을 리가 없고 반도 못 먹고 짬했다. 그런데 하필 설거지 공간에 4명의 선임이 있었고 내게 레이저를 쏘며 욕하기 직전 중대장이 급하게 뛰어왔다. 야 운생! 너 당장 의무대로 가! 빨리! 아버지와 통화했나보다. 의무 담당관과 운전병은 나를 급하게 태우고 해군 의무대로 출발했다. 의무대에는 응급실이 없고 무조건 접수부터 해야 군의관을 만날 수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멘탈을 잡고 있기 힘들었던 나는 의무 담당관님, 의무대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수도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접수하고 진료받아야 갈 수 있어. 절차니까 어쩔 수 없어. 말로는 안 통할 걸 알기에 바로 접수하러 갔다. 의무대는 해군이 복무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 수도병원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못 기다립니다. 마이 새끼가 또 뭐라고 했냐? 해군 중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해병대 기수를 따로 준다. 나보다 기수가 위인 해군병장. 내게 이성 따윈 남아있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나 실명되면 네가 책임질래? 거기 있는 해군 의무병들이 전부 날 쳐다봤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바로 안과 담당 군의관에게 프리패스했다. 군의관은 장비로 눈을 검사하더니 빨리 수도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군의관이 의무 담당관에게 몇 마디 했다.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미쳤냐고 하는 것 같았다. 의무 담당관과 운전병의 움직임이 갑자기 빠릿빠릿해졌다. 엿됐음을 인지한 듯하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앰뷸런스에 앉아 하나 있는 창문 밖을 보며 여긴 어디지? 라고 초조하게 생각하던 중 갑자기 창문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였다. 나랑 눈이 마주치고 부모님은 창문을 두들기며 연신 내 이름을 부르셨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해 안과 응급 1순위로 군의관께 진료받았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시세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안 됩니다. 저 대학병원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술 못하겠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페북 같은 SNS를 보면 절대 수도병원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불신이 높았던 때였다. 인생아, 대학병원에 가려면 2시간이나 더 걸려. 지금 여기서 안 하면 실명이래.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자. 응? 우인생 일병, 저는 S대 병원에서 진료했고 안과 전임입니다. 이런 수술 경험도 많고요. 그러니까 절 믿으세요. 내 인생을 건 선택의 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타는 눈으로 나를 주시하셨고 결국 나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니 준비하세요. 네. 간호장교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밥 언제 먹었어? 정오쯤 넘어서 중식 먹었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렸다. 누가 먹으라고 했죠? 그게 의무 담당관님께서 군의관과 간호장교,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의무 담당관을 쳐다봤고 의무 담당관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막막박리는 전신마취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에 식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진짜 얼마 안 먹어서 다행이지 실명이 급하기에 30분 뒤 수술실로 직행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데 간호장교들은 내게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고 10까지 세라고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누우면 안 돼요. 앉으세요. 수술 후 휠체어에 옮겨 타 밖으로 나왔다. 나중에 간호장교가 이야기해줬는데 수술 끝나고 무의식 중에도 필승!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장교님은 이런 내가 가엽다고 안쓰럽다고 하셨다. 밖으로 나가니 대대 주임원사, 삼포반장님, 행정관이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마취에 덜 깨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갔으나 경례했다. 필승! 행정관이 제일 먼저 달려와 괜찮냐고 물어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회주의자 새끼. 삼포반장님은 날 보시더니 씩 웃으셨다. 입원실로 가는 중간에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는 의무 담당관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계셨다. 사실 최초 보고를 받은 행정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중간 과정을 모르니 어머니는 줄곧 의무 담당관에게 항의하신 것. 수술 결과 실력 좋은 군의관님 덕분에 다행히 실명은 피했지만 시세포는 전부 죽었고 재생도 불가하여 왼쪽 눈으로만 보았을 때 미세하게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건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군의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저녁 시간 아버지께서 내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인생아, 솔직하게 대답해다오. 저 사람들 용서해줄까 아니면 모가지를 쳐낼까? 놀랐다. 아버지의 입에서 모가지를 쳐낸다 같은 격한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내가 수술을 받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어보셨고 아버지 성격상 꼼꼼히 종합해서 어느 시점에서 잘못되어 이렇게 처리가 지연됐는지 파악하셨던 것 같다. 수술 후 들었는데 아버지의 사촌형님이 기무사령부 투스타였다. 이것뿐이던가. 어머니께서는 과거 공무원이셨고 그 동기들이 현재 고위직 공무원, 구청장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우리 집안이 남들보다 잘 산다는 것만 알았지 이런 인맥이 있을 줄 전혀 몰랐다. 단순히 인맥을 활용하여 부당하게 직을 날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잘못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충분히 명분이 있었다.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할까? 내 말을 믿고 조금만 빨리 조치해줬어도 평생 불편함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는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그렇게 약 2개월 동안 입원을 했고 대대장이 주임원사를 시켜 나에게 책 선물도 했다. 그 책 속에는 수기로 작성된 편지가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다. 신체 등급 8급이 나왔고 군의관은 의병 전역 판정을 내렸지만 이왕 해병대 온 거 만기 전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은 기간 복무하기로 했다. 수도병원에서 상병을 달고 복귀하니 동기들이 해맑게 웃는 표정으로 나를 반겨주었고 선임들도 그때 나의 행동들을 이해해 주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네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중대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요것 봐라. 그런 눈치. 중대원이 아프다고 할 때 의심 말고 의무대든 싸제병원이든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중대장은 내심 자존심이 상했는지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난 그 어느 간부든 선임이든 그 어떠한 룰 따위도 무섭지 않았다. 나를 책임져주는 건 오로지 나 자신뿐이기에.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훈은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